오늘부터는 추위가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7도로 출근길 날씨는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광주의 낮 기온 7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추위가 누그러드는 건데요. 이 서풍은 또 미세먼지를 몰고 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현재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한때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종 화재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됐고 그 밖에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기온 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은 6도, 강진과 잔해는 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현재 곡성과 구례의 기온 영하 7.6도 보이는 반면 한낮 기온은 7도 보이면서 추위는 풀리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m,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눈 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